오늘은 감초처럼 한약재로 가장 많이 쓰이는 대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옛부터 대추를 꾸준히 먹으면 노화가 사라지고 대추를 보고 먹지 않는다면 늙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노화를 막아주는 대표적인 장수식품으로 여깁니다. 또한 대추 세 개로 한 끼 요기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며 세 알이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00가지 독을 해독한다 하여 체내 온갖 독소는 물론 중금속을 배출시키는 작용도 우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한약재나 독초식물, 삼계탕 보양식 등의 재료에 필수적으로 함께 넣는 이유입니다. 대추 성미는 달고 평하면서 따뜻한 성질로 오장육부에 들어가며 인체를 조화롭게 하여 각 장기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한방에서는 식욕과 성욕을 왕성하게 하며 남녀 자양강장제로 내장 기능을 조화롭게 해 만병의 근원을 뿌리 뽑게 해줍니다. 대추는 비타민C의 함량이 귤보다 10배이고 사과와 복숭아에 비해서는 100배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생물자원정보에 의하면 대추의 세포지수는 일반 식물에 비해서 무려 1000배 이상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인체 내 세포정보 전달 물질을 말하는데 이것이 증가하게 되면 세포수를 늘려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쇠약으로 빈혈과 혈소판 감소에 효과를 주게 되고 신경을 안정시키면서 근육대사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근력저하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옛고서에도 말린 대추는 경련이 일어나거나 몸이 경직되고 뻣뻣해지는 것을 풀어준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쥐가 났을 때 대추와 천궁 다리냇을 먹으면 빠르게 풀 수가 있다고 하며 팔다리가 무겁거나 울렁증이 일어나는 경우 및 음식을 소화하지 못할 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영남대학교에서 대추에 함유된 성분들은 간손상에 대해서 뚜렷한 보호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대추 추출액이 간의 저항력 및 간세포 기능을 유지시킴으로써 간보호작용을 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간 기능이 크게 저하되고 피로감을 심하게 느끼는 분들에게 좋다고 하며 술, 담배로 인해 폐와 간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대추차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 경희대학교에서 대추는 장내세균 유해 효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인정되어서 대장암 발암물질 생성을 낮추었습니다. 참고로 장내 유해 효소 저해 활성이 가장 우수한 분해액물 순위는 대추, 인삼, 감초의 순으로 대추가 제일 뛰어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추는 대장암과 같은 여러 항암 치료에도 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성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대장암에는 대추와 감초, 인삼을 각 5g씩 배합하면 되고 장내 세균 감염과 염증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기침과 천식 비염에는 대추 5개와 생강 1개를 썰어서 물이 끓으면 약불로 줄인 다음에 대추가 물러질 때까지 20분 정도 더 달이시면 됩니다. 췌장암에는 황병나무 20g에 대추 한 줌을 넣고 물의 양이 반 정도가 되게 달여서 하루 2-3회 식전에 드시면 됩니다. 참고로 황병나무 추출물은 인간 췌장암의 세포자 멸사를 유도함으로써 췌장암 치료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갱년기 및 폐경에는 말린 대추 10개와 칡을 넣어서 물 1리터를 붓고 끓여 먹으면 됩니다. 밤에 잠이 잘 안 올 때는 대추씨를 빼지 않고 통째로 삶아 먹거나 심한 20-30개 정도 모아서 달여 먹으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뇌졸중과 동맥경화에는 대추 한 줌에 석창포와 머위뿌리를 각 5g에 물 1리터를 붓고 달여 먹으면 됩니다. 치매와 파킨슨 동맥경화에는 대추와 우유의 배합이 최근 발표해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폐렴과 협심증에는 대추 3개와 감초 1개, 노루발풀 5g을 물로 달여 하루 2-3회씩 마시면 효력이 있습니다. 당뇨 및 만성합병증에는 대추 5개와 화살나무 및 진삼을 배합하면 되고 위암에는 비단풀 넣고 끓이시면 됩니다. 위장염과 소화불량이 심할 경우에는 대추 한 줌에 꿀을 한 스푼 넣고 끓여 먹으면 완화가 됩니다. 대추는 평소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고 만약 덜 익은 풋대추를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과 설사 및 불면증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식사 후에 바로 대추차를 드시면 구토나 발열이 생길 수도 있으며 치통과 가래가 끓는다면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